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용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노즐의 크기와 텅스텐의 길이를 보여드립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텅스텐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토치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치의 각도는 용접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토치의 각도가 용접 비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굴릴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노즐의 내경은 16mm입니다. 노즐의 외경은 20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10mm입니다. 텅스텐 길이는 노즐의 외경의 50%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치의 각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각도로 용접을 했을 때 어떤 용융풀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텅스텐 길이가 노즐 외경의 50%일 때는 이런 용융풀이 만들어집니다. 텅스텐 길이를 더 짧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텅스텐 길이는 노즐 외경의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텅스텐 길이가 5mm일 때는 이런 용융풀이 만들어집니다. 용융풀이 보이지 않아서 한 번 더 녹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텅스텐 길이를 더 길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15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노즐 외경의 7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용접을 했을 때 용융풀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용융풀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 보이시나요? 텅스텐 길이를 짧게 만들면 토치의 각도가 높아집니다. 토치의 각도가 높을 때 용융풀의 모양은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텅스텐의 길이가 길어지면 토치의 각도는 낮아집니다. 용융풀은 계란 모양의 긴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모양의 용융풀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용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용융풀들을 워킹 더 컵 테크닉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50%입니다.
다음은 25%입니다. 이번에는 75%입니다. 토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용접 비드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텅스텐 길이가 짧을 때에는 토치 각도가 높아집니다. 토치 각도가 높아지면 토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텅스텐 길이가 길어지면 토치의 움직임은 이렇게 됩니다. 같은 폭으로 용접을 했을 때 텅스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노즐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피치 간 거리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폭으로 용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텅스텐 길이가 짧을수록 피치 간 거리를 넓게 용접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텅스텐 길이를 길게 세팅하면 피치 간 거리를 넓게 용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피치 간 거리가 넓은 용접 비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텅스텐 길이를 짧게 해보시면 좀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텅스텐 길이가 짧으면 용융풀이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전류로 피치 간 거리가 넓은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비드의 양쪽 가장자리의 모양이 지그재그가 됩니다. 이것이 결함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드를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텅스텐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용융풀도 길어지고 피치 간 거리를 조금 더 줄이면 용접 비드의 가장자리는 직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건 단지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텅스텐 길이를 길게 해서 토치의 각도를 낮추면 같은 전류로 용접을 했을 때 좀 더 큰 용융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같은 폭으로 용접을 할 때 텅스텐 길이가 서로 다르다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폭이 넓은 용접을 할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텅스텐을 짧게 하고 토치의 각도를 높여서 용접을 하게 되면 피치간 거리를 넓게 만드는 것이 유리해지고 용접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됩니다. 텅스텐을 길게 하고 토치의 각도를 낮게 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 피치간 거리는 좁아지게 되고 용접 속도 또한 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폭이 넓은 용접을 할 때에는 텅스텐 길이가 길어질수록 토치의 컨트롤을 하는 것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망구 제 생각이고요. 텅스텐을 짧게 해서 피치간 거리가 넓은 용접을 하게 되면 팔 동작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또한 망구 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점은 텅스텐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토치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토치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용융풀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전류로 용접을 했을 때 텅스텐 길이가 길고 토치 각도가 낮을수록 더 큰 용융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응용하신다면 좀 더 좋은 용접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들은 더 있습니다. 노즐의 크기, 토치의 각도, 텅스텐의 길이, 이런 조건들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서 용융풀이 침투되는 깊이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쉴드 가스의 보호 능력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